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그림. 그림이요? 여기까지는 고퀄리티로 간 거고, 자, 저렴하게 여러분 가정에 기운이 들어오게 하고 싶으신 분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안에, 이런 거 하나쯤은 있으면 괜찮겠다. 근데 있지. 내 돈을 좀 크게 투자를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될 만한 물건들 이야기해 주세요. 두는 목적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첫 번째 경우, 부자가 되고 싶다. 무엇인가 귀인이 좀 나타나고, 일이 좀 술술 풀리는 거, 자수정. 자수정이면 되니까. 근데 사이즈가 뭐 요만한 거부터 이만한 게 있으면 좀 커. 이 정도 그 원서 있죠. 그거를 거실에 두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공만한 사이즈는 네 개를 내 침대방, 잠자는 방의 양쪽 구덩이에 네 개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장식으로 예쁘게 놔도 좋고, 그것도 가격이 있고. 두 번째는 옥. 그러니까 옥도 종류가 연옥이 있고, 홍옥이 있고, 청옥이 있잖아. 백옥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옥, 연옥, 요런 것들이 또좀 비싸. 희귀한 거는 홍옥이에요. 빨간 옥은, 용을 조각을 할때 여의주를 위치를 잡아서 파잖아, 조각은. 자, 평범하게 그래도 하려면, 이게 푸른빛이 도는 옥, 아주 A급이 아니어도, 옥으로 좀 항아리나 이렇게 정도 되게, 요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 걸로 조각상이나, 이렇게, 근데 그 조각상에 뭐 부처님을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돼. 수정. 그거는 이제 크리스탈. 투명한 거, 그러니까 이건 차크라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기공. 차크라, 일곱 차크라의 단계별로, 원래 제일 센게 이제 백색이거든. 우리는 빨강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잖아. 메가헤르츠로 따졌을 때는 백색이 최고의 고수들이 쏘는 빛의 색깔이고, 그 밑에가 요런 보라톤 색이야. 크리스탈 자수정을 좀 크기가 있게끔 해서 크리스탈 컵, 꽃병, 화병 아니면 뭐 예쁜 장식 이런 걸로 놓는 것도 권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그림. 그림은 이제 좀 화배 좀 괜찮으신 분들이 그린 것 중에 꽃. 만개한 꽃, 기본 50호 이상을 얘기해. 50호 정도 되면, 테레비전 80인치 정도야. 70인치, 80인치 사이즈로 거실 한가운데 소파 뒤에, 이렇게 탁 놨는데, 그게 이제 동백꽃, 목단, 이렇게 벚꽃, 만개하는 붉은 톤의 꽃이어야 돼요. 그런 것은 집안이 꽃으로 기운으로 복이 들어오고 화목하고 좋은 경사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그 금붕어, 잉어, 그러니까 용궁이죠. 그 그림도 똑같이 70, 그러니까 50호 사이즈니까 텔레비전 70인치 전으로 봐서 그 정도 그림을 거실에 두는 거를 좋아하고, 기운이 좋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 자손이 공부 좀 하고, 무엇인가 몰두를 하고, 이런 거를 따지고, 이거를 추구하고 싶으신 분은 대나무가 괜찮아요. 건강하지 못한 노모가 계시는 집에는 난을 친, 근데도 그것도 이제 이 그림 속에는 기운이 봉인이 돼요. 그린 사람의. 그래서 화백의 그림을 추천을 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섭섭하지? 뭐, 우리 같이 가난하고 서민은, 뭐, 개뿔, 쥐뿔 도움도 안 되겠구나. 아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고퀄리티로 간 거고, 자, 저렴하게 여러분 가정에 기운이 들어오게 하고 싶으신 분은 침대가 7보석으로 깔려있는 돌침대 있잖아. 뭐 장수 침대, 옥 침대, 별이 다섯 개야 막 이러잖아. 이거는 정말 뭐 암 환자, 이렇게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자기 부모를 위한 큰 선물이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기운, 오행에서 우리 수, 화수, 목, 금, 토 다섯 개의 기운이잖아. 내가 어느 기운이 가장 많은가를 따진 다음에 상생하는 기운을 거기다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많은 사람은 붉은색이 많으니까 중화시킬 수 있는 토, 노란색, 네. 금도 괜찮죠. 그러니까 연연히 하지 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싸면서 포인트로 딱 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또 행운이고, 제일 흔한 건 집에 입구에다가 소금을, 종이컵이나 이렇게 좀 그냥 이런 물컵에 해갖고 양쪽에 현관문 입구에 이렇게 딱 놔도 되고, 그거는 오며 가면 나쁜 기운들 쳐내고, 집안에 손님이 갖고 들어오는 것들도 쳐내는 거고, 거기에 한 술 더 뜨면은 고춧가루까지 섞어서 양쪽에 놓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숯!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개념이 숯이기 때문에 숯을 현관문, 요즘은 신발장 옆에도 이렇게 요즘은 화장대처럼 이렇게 놓기도 하잖아요, 인테리어가. 그런 입구에다가 고의적으로 냅두고, 물을 좀 버르면 가습 효과도 있고 청정 효과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아, 추가! 네. 화분! 화분에 돈나무 있죠? 그건 잘 자라. 그런 거 거실에다가 한두 개 좀 약간 큼지막하게 놔요. 유명한 거 나오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파리는 항상 동글동글한 거, 너무 뾰족한 선인장이나 이런 것들은 때로는 복을 쳐내기도 하고, 빙의 환자들은 뾰족한 선인장에 가시가 많이 박힌 화분을 현관문과 잠자는 발끝에다 놓는 거를 추천하고. 네,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